안녕하세요. 고수행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 기문을 보시면은 최순 쪼리 두 개가 이렇게 쓸데없이 여기 두 개가 와 있죠. 아무 힘이 없지만 하지만 왜 여기 있느냐? 한에서 궁이 마음대로 포하고 여기서 활동하지 못하게 좀 방해가 되고 있어요. 방해만 됐지 지금 힘은 없어요. 쫄은 여기 병은 상대방 진영에 두 개가 입궁에 있고. 초사가 좀 껄끄럽죠? 초사만 없으면 문제도 아니죠. 이 초사를 잘 피해서 이겨야 되는데, 자,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? 이기는 방법, 수익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기는 과정에서 빅장을 피하면서 이겨야 됩니다. 그러면은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서 자 지금 최선은 둘 게 없죠? 둘 게 없습니다. 한 수 쉬면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요. 둘 게 없죠? 뭐 이렇게 오면은 다시 넘어가서 장군 치니까는 그대로고요. 뭐 한 수 쉬겠습니다. 이때 이제 궁이 옆으로 틀어져요. 이건 왜 틀어주느냐? 병이 나가게 되면 빅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빅장을 피해주는 겁니다. 뭐 한수심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오면은 또 둘 게 없죠? 자 이제 병이 옆으로 갑니다. 아까 궁이 여기 있었으면은 못 나가죠? 여기서 또 한수심입니다. 내려갑니다. 또 한수쉬어요. 둘 게 없으니까 이때 병이 옆으로 와요. 그러면 이제 지금 한 수심은 끝나요. 병이 입궁하면은 옆으로 갈 때 또 들어가서 끝나기 때문에 그때 궁이 틀어줍니다. 그러면은 병이 이쪽으로 와요. 입궁하면 끝납니다. 입궁. 입궁하면 끝나기 때문에 병이, 궁이 이제 숨어요. 그러면 이 병이 다시 들어오고. 자, 여기서는 뭐 둘 게 없죠? 한 수심은 다시 또 포가 이 자리를 갑니다. 여기서 이 자리 왔을 때 한 수 쉬면 이 사가 죽어요. 잘 보세요. 한 수 쉬면은 넘어가서 이 사가 죽게 되면은 끝나게 되죠? 갈 데가 없잖아요? 이 사가 죽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지금 여기서 포가 왔을 때는 이쪽으로 궁이 틉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이 궁이 다시 틀어야 돼요. 여기서 이제 또 빅장이 되니까는 옆으로 틀어줍니다. 이거 먹을 게 없죠? 그러면 한 수심 정도 하는데 다시 넘어가서 이 살을 결국은 이 포로 이 살을 잡는 게 관건입니다. 자, 사 잡는 방법을 보세요. 이거 죽으면 안 되니까 내려갑니다. 이때 병이 다시 이쪽으로 와요. 둘 곳이 없죠? 이제는 점점 예, 숨통이 지금 콱콱콱 막히고 있어요. 한 수심면은 예, 이제는 이쪽으로 와서 사 잡으면 이기니까요. 이렇게 넘어가면은 사가 죽게 됩니다. 갈 데가 없어요. 한 수시면은 끝났죠? 네. 이렇게 해서 사를 잡으면은 이기게 되겠습니다. 이 포로 자꾸 사를 이 사가 피할 수 없게끔 여기서 활동을 하면은 이 사 잡아서 이기게 되는 이 문제였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